안녕하세요. LP투자연구소 김재혁 전문가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현재 시간 2020년 9월 11일 금요일 오전 10시 43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코드번호가 253450이 되겠고요. 이 스튜디오 드래곤이라고 하면 드라마 제작사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 스튜디오 드래곤이 상당히 많은 드라마를 지금 제작 중에 있고 지금 또 반영 중에 있습니다. 어떤 드라마들이 지금 반영되고 있는지 좀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9월 7일 날 방송되고 있는 이 청춘 기록이 있고요. TVN에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OCN에 미싱 그들이 있었다가 지금 방송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TVN에서 역시 방송하고 있는 비밀의 숲2가 지금 계속해서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여기 아깨꽃이라고 하는 드라마도 지금 방송이 되고 있고 역시나 TVN입니다. TVN. TVN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외에도 상당히 많은 드라마가 있다. 지금 보시면은 동남아라든지 해외에서는 오히려 이 사이코지만 괜찮아 이 드라마가 지금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조금 더 내려 보시면요. 이것도 인기가 있다고 하네요. 더킹 영혼의 군주. 이것도 지금 동남아 쪽에서 상당히 인기가 있다. 그렇게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사랑의 불식자. 이게 지금 일본에서 드라마 순위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드라마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이 스튜디오 드래곤은 상당히 정말로 많은 드라마를 지금 만들고 있었고 제작을 했다. 이 호텔 델루나 이런 것도 시청률이 우리나라에서 상당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지금 드라마를 상당히 잘 만들고 있다. 그리고 반영도 되고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스튜디오 드래곤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드라마들이 정말로 잘 되고 있는지 시청률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청춘 기록입니다. 청춘 기록의 시청률을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시청률이 어디 갔냐? 여기 있죠. 시청률 6.8%. 6.8%. 아, 여기 있네요. 예. 여기 보시면 6.8% 되어 있고요. 내려 보시면 지금 6.4%에서 6.8%까지 0.4% 늘었습니다. 시청률이 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미싱 그들이 있었다도 방영이 되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역시나 이 시청률이 중요합니다. 보시면 미싱 같은 경우에는 OCN에서 방송을 하고 있고, 1.7%로 시작을 했지만, 3.5%까지 약두배 정도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비밀의 숲 2가 있었죠, 또. 비밀의 숲 2가 지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토요일 드라마네요. 9시에 한다고 하는데, 여기, 잠깐만 내려볼게요. 좀 내려보시면, 여기 시청률 있네. 시청률을 눌러보시면, 여기 보시면 지금 7.5% 정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청률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다. 7.5%면 절대로 낮은 시청률이 아닙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였죠? 아까 여기 아깨꽃이라는 드라마가 또 지금 하고 있다고 하네요. 역시나 TVN입니다. 이 아깨꽃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지금 시청률이 나와 있는데요. 1회 때 3.4%의 시청률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4.5% 시청률이 늘었네요. 1회 때와 비교하자고 하면 시청률이 늘었다. 그래도 보시면 꾸준하게 3% 후반에서 4% 초반에 또는 4% 후반까지 시청률이 고르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드라마들 보시면은 절대로 시청률이 낮은 드라마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스튜디오 드래곤은요,
그 어떤 분석보다도 이 스튜디오 드래곤이 지금 찍고 있는 드라마가 정말로 인기가 있는지, 시청률이 있는지, 그거를 살펴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스튜디오 드래곤의 가치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이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지금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들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오늘 말씀드린 이네 가지 드라마 중에서요, 만약에 나는 스튜디오 드래곤의 주주라고 하신다고 하면, 마음에 드는 걸로 한 개만 일단 봐보세요. 본인이 직접 봐가지고, 아, 정말 내가 봐도 재밌다라고 하면, 이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해서, 이 주식에 대해서 투자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의 2분기 실적을 보자고 하면요, 역대 최고라고 하죠. 매출액이 1614억이 나왔고요. 영업이익이 169억, 당기순이익이 133억이 나왔습니다. 이 영업이익이 지금 주가 8만 원에 비해서는 좀덜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그래도 앞으로 3분기, 4분기가 된다고 하면 영업이익이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외에서 넷플릭스를 통해서 동남아에서도 시청률이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나오는 판권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충분히 수익이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주가 83,000원이라고 하는 이 자리는 여기서 이렇게 급락을 더할수 있는 추가 하락의 우려가 있는 그런 자리가 절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자리는 오히려 오른쪽으로 횡보를 하면서 에너지를 모으는 자리다. 이 에너지가 충분하게 보이게 된다고 하면 이 주가는 다시 한번더 상승하려는 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해서는 이 단기 트레이딩으로는 절대로 맞지 않는 종목이 되겠고요. 장기 투자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이 스튜디오 드래곤은 아까도 보셨다시피 지금 드라마를 좋은 드라마를 계속해서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상당히 그게 재밌고 시청률에도 나오고 있고 상당히 저력이 있는 기업이단 말이에요. 또 어떤 드라마가 대박을 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튜디오 드래곤은 앞으로도 충분히 성장성으로 봤을 때는 가장 최고의 그런 종목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뭐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자고 하면 지금은 닫혀있지만 중국의 한알령이 본격적으로 해제가 된다고 하면 가장 수혜를 많이 볼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이 스튜디오 드래곤이다.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네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이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해주시면 더 힘이 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매일마다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는데요. 어디서 추천하는지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맨 위에 보시면 AP투자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AP투자연구소 이렇게 홈페이지로 들어오게 되고요. 가운데 보시면 라이브에 불이 들어오고 있고 그 밑에 보시면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매일마다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조회수가 10만에서 20만이 될 정도로 상당히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무료 추천주는 하루에 세 종목씩 저희 소장님께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 추천 종목의 날짜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여기 보시면 맨 처음에 이렇게 공지사항이 나오니까 하시기 전에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려보시면 다우산업, 나스닥 종합, 그 다음에 내려보시면은 저희 무료 추천주는 아침 8시 반부터 시작하니까 이 부분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보시면 9시가 시작이 되면 이렇게 종목과 현재가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1차 목표가와 손절가가 각각 따로 제시된다는 점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려보시면은 이렇게
전 무료 추천 종목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서 실시간 댓글 리딩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희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 가입을 하지 않으셔도 누구나 다볼수 있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주식에 관련된 내용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시장 상황이 궁금하신 분들 오셔가지고 저희 무료 추천주를 한번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고요.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 검색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